네, 두 번째 배워볼 수어는 서울대학교인데요. 서울대학교라는 수어입니다. 첫 번째로 서울이라는 수어 저희 기억하시죠? 수성가락을 펼쳐준 뒤 살짝 구부려서 턱에 톡톡 서울. 대학교라는 수어는요, 저희가 학교를 졸업할 때 학사모를 쓰잖아요. 손가락으로 학사모 모양 만들어준 뒤 손바닥을 펴서 뒤로 밀어줍니다. 대학교라는 수어예요. 대학교. 이 수어가 합쳐져서 서울대학교라는 수어가 됩니다. 한번 따라해볼까요? 서울대학교.